야, 너 친구인데. 저, 쟤 너무 쫄았다 지금. 아이고, 아이고, 내려줄래? 어? 내가 이재성한테 얘 섭외하면 나 존나 열심히 하겠다. 이상형을 뽑은 건데. 어, 약간 그때 수정이 이상형에 들어갈 수 있나? 내가. 들어왔었어? 아, 근데, 근데 그렇죠. 웃겨 남자니까. 웃기고 나름 난 귀엽다고 생각. 아. 너 나 밥줄이지? 너 나. 너 나 밥줄로. 데이트 느낌인데. 뭔가 묘해. 나 그냥 한다고 지금 이렇게? 아, 지금 리얼로 하면 돼, 리얼로. 여기 오랜만이구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수정 씨에 대해서 수정 씨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나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아니면 방송으로?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이쁜 여자 중에 한 명? 제 주변에 있는? 기동이랑은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쵸. 네, 뭐 어떤 사이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친구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니 뭐 귀여운 친구죠. 밥 잘 사주는 오빠? 밥 잘 사주고 잘 데려다주는 오빠죠. 특별한 그런 감정은 없고? 수영이에게? 네. 수정씨는 있는 거 어떤 거 같아요?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제가 꼬시면 넘어와요. 진짜요 이거. 진짜 이게 장난치는 게 아니고 컨셉이 아니고 진짜요. 진짜요. 리얼. 꼬시면 꼬실 수 있나 없나. 아 그거는 솔직히. 아니 진짜. 진짜로. 근데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사이가. 왜? 진정한 우정의 사이로 가려면 이렇게 매듭을 좀 지어야지 않겠습니까? 싫은데요 저는 이렇게 어장관리하고 싶은데. 자 그래서 오늘 오늘 이제 캠핑을 할 거예요. 캠핑. 네. 강아지들이랑 같이 캠핑을 할 건데 러브 월 원이를 오늘 저녁에 선택을 할 겁니다. 이런 유명한 프로그램이 좋다, 있었죠? 좋다. 머니. 서로 뭐 러브를 선택하면 네. 수정이랑 이제 본격적으로 썸을 타는 거야. 둘이 데이트를 할 수 있는 비용 100만 원 드릴 거예요. 네, 네. 쓸 거고. 상금 100만 원이나 줘요? 네. 만약에 내가 머니를 선택했는데 상대방이 러브를 선택한다. 그럼 상금 100만 원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오. 둘 다 머니 선택하면 어때? 아무것도 없어요. 어. 근데 오늘 과정에서 뭐 좋은 오빠지만 남자로서도 괜찮네라는 생각을 하면 러브를 선택해도 돼요, 사실. 네. 그건 뭐 자유니까. 알겠습니다. 자신 있나요? 근데 저 사람도 완전 여우여가지고. 그러면 할 때 초파랑 젤이랑 동 씨랑 같이 여행을 가봅시다. 캠핑을 고고. 자, 렛츠고. 수정아 한번 잘해보자 오늘. 그래. 어? 우리 꼭 데이트하자. 어, 너 그렇게 의미심장한 미소. 아니 안 그랬어. 안 그랬어. 나는 그냥 난 그냥 이랬어. 난 돈 필요 없다. 웃기죠? 아, 웃기죠? 나 진짜로 나 수정이 앞에서 돈 필요 없다. 난 진짜 그랬어. 나와 수정이 관계를 그렇게 매듭 지으려고 하냐. 이렇게 말이 길어질 때 보면 더 불안치던데. 아니라니까. 제리 엎드려. 그렇지. 뭐가 옳지 않은데. 와 비가. 이거 어떡해. 비가 미친놈처럼 오네. 안된대. 나 진짜 진심으로 너한테 궁금한 게 있어. 진짜 진심으로 대답해야 돼. 너 나랑 그 김현수 중에 나 골랐잖아. 아 어. 나 고른 거 너 성공을 위한 욕심이었냐 아니면 진심이었냐? 아니 그건 진짜 진심. 진짜 진심이었어? 어. 그럼 너 나랑 뭐 잘해볼 생각 없냐 혹시? 그 방송적으로가 아니고 나 진짜 궁금해서. 와. 너 나를 약간 그 남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진짜 궁금해서. 결혼 상대로 괜찮을지. 가정에 충실할 것 같은. 가정 충실하지. 근데 오빠는 빼고. 결혼 전제로 만나야 돼. 왜? 연애 왜? 어? 아, 나 연애로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말 짧게 불타.
타고 싶은 사람이랑 어. 좀 안정적으로 만남을 원하는 거랑 너 나 바람 안 필 것 같아 못 필 것 같아 계기야 근데 그거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옆에 약간 유혹도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렇다 그럼 나 하여튼 너랑 연애할 수 있어? 약간 진지한 연애 진짜 오빠 지금 있어? 그러니까 진짜 카메라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얘기하는 거야. 진짜. 오케이. 우와, 참 설렌다. 진짜 놀러 온 것 같아. 네. 아 근데 오빠 진짜 스킨이다. 아 오늘 독성에 이용 안 해야 되겠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오빠 삽니다. 뭐야? 순서대로 넘어가면 되잖아. 아니 근데 이 친구 자꾸 과자 넣는 일회용품 있어 일회용품? 아니 다 야 이거 뭐 과자 몇 개 먹는 거 아직 구 쥐알이야 일회용품 있어 이 X 새끼야 장 보는 중에 자꾸 응급수적 스킨십을 자꾸 하는데 아니, 근데 기분이 어떠셨나요? 너무 말랑말랑해요. 인간 슬라임 그 자체. 아니 기분은 어땠나요? 아 좀 짜증나네요. 내도 않는 게. 잠시 후 응급수적 이어서 이제 아들 다 왔다. 진짜 나왔다. 자 오늘 준비한 저희가 준비한 애견 운동 동반 펜션입니다. 봐봐. 네, 오빠 수련나 깊은데? 저 강아지 봐 저기. 봐봐. 와 수영한다. 잘한다. 대리 점프. 대리 일로. 오. 야, 숨 못 하는 거 같은데? 살려주세요. 갑자기 지가 들어. 아, 이러면 다음부터 안 한다, 얘처럼. 이 새끼 개 못생겼어, 얼굴 봐봐. 일로 와, 대리,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더 멀리 가봐. 야, 고민 중이야, 지금. 간다. 석수형. 이야. 아이, 잘했다. 아이, 잘했다. 아이, 잘했다. 뭐야, 어이구. 아이, 잘했다. 잘한다, 잘한다. 아이, 잘했다. 아, 여기 미트리 붙어온 거야. 오, 얘 누가 하는데? 어, 뭐하게. 얼굴이. 옳지! 아, 비 온다. 어, 뭐야? 비 오는 거야, 지금? 아, 비 온다. 이게 발 불 닿네. 그래? 쟤 다, 지금! 저 새끼한테 속았어! 아, 닿는구나, 발. 어? 가세요, 말라타세요! 그래, 4시 5시에 먹으면 되겠다. 아, 네, 들어왔어. 씻어야 될 거 아니야? 안 씻어도 돼? 4시 반? 오케이, 4시 반. 수정 씨는 그냥 근데 뭐 기둥이 꼬시고 뭐고 그냥 밥이 더 중요한 거 같네요? 아니 밥은 먹이고 해 내꺼야지. 지금 몇 시야 이 사람들아? 야, 잠깐만. 안 되겠다. 어, 약간 여기 지금 이거 솔로 지역 약간 솔로 지역이야 죽을래요? 덱스 아니면 약간 오빠 그거 해줘.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아, 진짜 어떡해. 아, 못하겠어. 진짜 지옥이다. 진짜 지옥이다. 올라가세요. 어, 지민을 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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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옳지. 땡겼어. 땡겼어. 옳지. 드릴러. 드릴. 드릴. 아, 말고. 많이 지쳐 보이는데. 아. 고기를 좀 먹으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솔직히 말할까요? 꿀도 먹기 싫습니다. 나 정 떨어졌대? 뭐래 했는데? 고기를 지금 좀 배가 고파서 예민한 상태인 것 같으니까 고기 이제 맛있게 고기 좀 먹이면서 네, 술 좀 먹일게요. 네, 좀 지금 뭐래? 지금 뭐. 그럼 전에 빨리 말리자 일단. 아, 난 체리콕. 내가 얼굴에 먹어. 아, 맛있네, 이거. 나 최근에 남자 만난 거 있어. 나야, 뭐. 가위다, 가위다, 까닭다, 없게. 좋아요. 와, 맛있겠다. 각자 자녀들한테 좀 떼서 줘볼래? 아니, 맛있다. 야, 우리 시어부부 같다. 근데 이렇게 둘 다 개 키우니까 공통 그게 있어서 좀 좋은 게 있네. 대학거리가 있고. 맞아, 그래가지고 그 막 여자 꼬실 때 공원에 강아지 데려가고 막 그러잖아. 아이, 그런 파렴치한이 어딨냐, 요즘. 엎드려. 커 귀여워. 제리 엎드려. 커 귀여워. 내 아들 딸. 아, 너 조금만 줄래? 우리 아이가. 뭐야, 씨. 아, 야, 너 그럼 너 나중에 지금 이기 세면 돈 선택하겠다. 아니야, 나 마땅 마음 이미 먹었어. 너 수영할 때 마음 먹었지. 물도 먹기 싫습니다. 왜 그때 뭐 있었어? 좀 떨어졌다며 너 나한테 그랬나 보다 진짜. 아니야 아니야 그런 적 없어. 나 그냥 떠본 건데 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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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적 너... 아니야 그런 적 없어. 지금 뭐 이렇게 상대방이 넘어온 거 같아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든 저는 저를 고르게 할 거예요. 어떻게든? 네. 둘이 있을 때 얘기 많이 했어. 진짜 하기로. 본인 마음은 어때요? 좀 어떻게 이성적으로 끌려요? 아, 난 제가 이성적으로 좀 끌리는 것 같은데. 처음이랑 많이 달라졌네요? 네. 얼굴을 보니까 또 달라요? 네. 본인은 어떻게 마음을... 아, 전 정했어요. 지금 뒤에 한번 보실래요? 오 마이 갓, 어떡해. 근데 진짜 장거 어떻게 가지? 나 진짜 걱정되려 그런다. 성수는 뭐니 할 거고. 너 러브하라 그랬다 내가 분명히. 너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협박해야 되겠다. 아, 데이트 한번 하자. 호화 데이트. 가자 이제 빨리 끝내. 이제 피자치킨 먹으면서 좀 얘기를 좀 더 해볼까? 도란도란. 와인 먹으면서 마지막 대화 시간. 너 여기 앞접시로 써. 했어. 민정이랑 사이가 어떤 기분일까? 오빠 존이랑 살아봤어? 나 만났던 사람 다 존이야, 미안한데. 다 너보다 이뻐. 미안한데. 너가 봤을 때 상위 몇 프로야? 외모. 나? 네. 솔직히. 상위 5%는 되지 않을까? 야, 너 무슨 상위 5%야? 대한민국 한 내가 봤을 때 너 한 대한민국 한 천 등 안에 든다. 오빠는? 뭐 논리야? 만약에 너랑 나랑 사겨. 응. 너 친구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 이야. 대단하냐?
아 근데 너 근데 그런 마음 약간 있잖아. 너 약간 나에 대한 호감 있잖아. 약간 있잖아. 엄청하지 마. 너 자꾸 카메라 앞에서 자존심 세우지 마라. 이제 우긴다. 좀 있으면 바닥에서 부르겠다. 존나 빚을 거야. 나 진짜 진심으로. 어떻게 빚을 건데? 너랑 말할 거야. 나 진짜 고른 순간 그때부터 너랑 대화 안 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네. 다 두 분 다 마음에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러브 머니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 왜 만져? 아, 오빠 먼저 가. 아빠 중요한 순간이지. 하나 야, 너 긴장감도 없냐? 아 존나 긴장 안 하네 진짜. 나 진심인데 지금. 종이 한 장 들고 오세요. 종이 한 장. 마음 정하셨나요? 네. 어우 그냥 막힘없이. 어? 썼어요 다? 네. 아 너 돈 이렇게 썼지? 아 내 진정성을 좀 알아주라고. 내가 이번 달에 좀 힘들어. 선택은 내렸고요. 이제 바꿀 수는 없고. 자 그럼 서로 마음이 담긴 쪽지를 바꿔주세요. 정말 몰라요 서로가 지금 뭘 선택했는지. 자 그러면 기동씨부터 쪽지를 열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해. 아 나 진짜 상처받을 것 같아. 그런 쪽지 자 기동씨 그녀가 오늘 하루 종일 툴툴 댔지만 그녀의 마지막 마음은 러브를 쓴다. 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왜 러브를 선택했는지? 저는 오빠가 삐진 모습을 보는 게 상상하기도 싫어요. 아, 아 그러면 삐질까봐 했다는 얘기야? 아니 그런 마음이 아프다는 거지. 아 결혼 상대로 괜찮을지도. 가정에 충실할 것 같아. 가정 충실하지. 이 충실 남지. 언제 나. 얘네 진짜 개웃겨. 선수는 뭐니 할 거고? 아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귀염둥이 기둥이가 삐져있는 걸 보기가 너무 마음 아프다. 나랑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이 그럼 있었던 거네 그래도. 그치. 자 이번엔 기둥씨의 마음 확인할 차례입니다. 진짜 이거 러브. 진짜 아무것도 없이 이거 러브 아니면은 진짜 세게 팰 거예요. 일단 한 대는 진짜 세게 팰 거야. 진짜로 쪽지를 공개해주세요. 아 또 뭔가 길어. 아 길어 이 사람 말이 길어. 나를 약간 그 남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진짜 궁금해서. 아 근데 오빠가 재밌다. 나 진짜 재밌는 것 같다. 야 우리 신혼부부 같다. 좀 어떻게 이성적으로 끌려요? 이성적으로 좀 끌리는 것 같은데. 아니 어색해라니까. 야. 얘 진짜 빡 쳤다. 너 빨리 엉덩이 미안해 진짜. 아니 알았어 엉덩이. 난 너가 당연히 머니 할 줄 알고. 알았어 엉덩이. 난 맨 처음부터 러브였는데 당연히 머니 할 줄 알고. 알았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아 머니를 선택한 당신은 상금. 아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 진짜? 아 괜찮아 나 이걸 왜 현찰로 줘요? 요즘 세상에 위험하게 계좌이체 카카오페이 하라고요.
초밥까지 사줘서. 아 꺼졌대. 아 진짜. 아 꺼져. 건지지 마. 아 너 할 거라는 시그널을 나한테 줬어야 될 거 아니야. 너 아니 계속, 남자가 아, 나, 남자가 그래? 자기 뚝심대로 가야지. 뚝심대로 간 거야. 자 그러면 최수정 씨는 짐을 싸서 이 펜션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와 진짜 끝까지 거지같다 진짜. 버스 끊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와 아우. 갈 갈게요. 그거 다시 물른 중인가? 아 이거 꿈인가? 오빠 여기 오죽할게요. 그 말만 간다고 하지 말고 빨리 가. 그 가실 거면 택시부터 부르셔야 돼. 우리 원래 이 표정을 안 하는 게 피디야. 죄송해요. 룰대로 하는 게 피디 역할이라서. 난 안 했어요. 저리 좀 가세요.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